베드로는 신앙에 미숙한 상태에 있어요. 여러분, 신앙이 미숙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.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.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거를 인정해야 믿음이 성숙해져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.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, 나는 성실하게 다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베드로였어요. 그러나 십자가도 보고 보세요.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멀찍이 서서 다 봤어요. 다굴 때 세 번 부인했어요. 부활하신 주님 다 봤어요. 그리고도 고기잡이로 돌아가잖아요.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.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성령 받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제자리에 돌아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. 그 자리까지 못 갔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는 채로 열심히 가요. 그러면 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. 착각하지 마세요. 지금 우리가 최선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.